오늘은 7월 1일 김포시가 선보이는 교통정책의 첫 시작을 점검하는 이음택 씨의 시승식이 있는 날. 이곳은 포네일리 마을회관 앞입니다. 시작 전부터 이미 마을 주민들의 표정에서 오늘이 즐거운 날이라는 걸 느낄 수 있었는데요. 한 사람이 해도 1,000원, 네 사람이 해도 1,000원. 택시를 불러도요, 얼른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거예요, 느낌이. 말만하고 지나가면 절대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이제 시장님 이제 설명하는 걸 들어보면 좀 알기는 나겠지. 대중교통이 2시간에 한 번만 지나는 곳, 읍내를 나가기 위해 600m 이상을 걸어야만 하는 곳. 같은 김포 시민이면서도 혜택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지역 간의 거리를 연결하기 위해 김포시의 이음택 씨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시작을 알리는 날, 기쁨을 함께 느끼고 소통하기 위해 정하영 김포시장님이 직접 마을을 방문하고, 현장에 방문한 시장님과 마을 주민들은 반가운 마음과 함께 그간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주고받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 8, 2, 8, 2. 마을회관입니다. 드디어 김포시 연간 추진 사업인 이음택 씨가 첫 출발을 합니다. 이음택 씨의 시범운행 구역은 김포시 내 교통 취약지역인 7개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동을 원하는 마을에서부터 의료 및 문화시설과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까지 거리를 단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어 마을 주민들의 불편함과 경제적인 부담까지 해소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 농촌에 그 저도 살고 있지만 그 앞으로 주민들은 큰 도움이 됩니다. 1,000원이면 마을 주민들이 네 분이 타니까 그 얼마 좋습니까? 네, 저희 동네 어르신들이 너무 그동안에 많이 불편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모시고 목욕탕도 가고 병원도 갔는데 그분들에게 삶의 질이 엄청 높아질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음택 씨가 김포에 소외된 교통복지들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지금 해봅니다. 김포 시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김포 시민들이 따뜻한 김포라는 공동체에서 함께 더불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김포와 시민을 하나로 이어주는 복지행정을 통해 시민행복에 앞장서는 김포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